오, 실제 표범 울음소리까지 입혀준디. 도롱이가 개들을 향해 공격성을 보인다 싶을 때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리면 깜짝 놀란 도롱이가 더는 개들한테 겁없이 덤비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다는 것. 자, 이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도롱이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때 눈앞에 펼쳐질 상황을 짐작도 못한 채 훈련소에 들어서는 도롱이. 늘 그렇듯 바닥에 발 닿기가 무섭게 곧바로 개들이 모여있는 케이지 앞으로 다가가더니, 아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들을 향해 다짜고짜 시비를 걸며 위협을 가하는데. 자,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표범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자 도망간다. 도망가. 놀랐다 놀랐어. 뭐냐? 뭐야? 뭐예요? 쟤 뭐예요? 뭐예요? 제대로 놀란 모양이다. 근데 왜 다시 왔어? 어? 호미백산 도망칠 때 언제고? 왜? 또 호기심 때문에? 어머, 설마 표범 등에 올라타겠다고 너? 별로 올라간다고? 아니겠지. 올라갔네. 눈치챘네. 야, 이대로 작전 실패인가 싶던 그때 다시 한번 표범 울음소리와 함께 인형을 움직이자 또롱이 연속 이번에 진짜 놀라는지 황금빛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긴다. 아이고, 이거 선뜻 밖으로 나서지 못하고 움찔움찔. 야, 또롱이 이런 모습 처음이네. 응? 아주 제대로 쫄아선 공중에 매달린 표범을 예의주시하더니 꼬리를 그냥 바짝 세우고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다가가는데, 하지만 그 순간 인형이 움직이자 놀랬다. 내 사전에 후진은 없다던 또롱이가 연신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 이 작전 이게 효과가 좀 있네. 아이고, 많이 놀랐네. 천상천하 유아독전. 훈련소 내 무서울 곳 하나 없던 독불장군 또롱이한테도 드디어 무서운 게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진짜 큰 개들 무서운 줄 알죠. 게다가 친구들이 모여 사이좋게 간식을 나눠 먹고 있는데도 표범 인형이 떡하니 있으니 차마 가까이 다가가질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만 보는 또롱이.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결국 마음 상한 또롱이 모든 걸 내려놓고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좀처럼 어디 들어가 있는 녀석이 아닌데. 또롱이 녀석 진짜 많이 당황하긴 당황했나 보다. 응? 놀랬어? 간이 발바닥에 있어 지금. 놀란 눈이긴 하네요. 앞으로 표범 인형이 케이지 앞을 떡하니 지키고 있는 한 또롱이가 먼저 개들한테 덤비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또롱이가 이렇게 놀란 건 처음 보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떨어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놀란 건 처음 봐가지고 놀라는 모습을 보니까 함부로 달려들 것 같진 않습니다.